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소스 재킷의 끝판왕이죠. 이킵 RS 윈터 재킷 조다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등판에 이렇게 조다라고 써 있어요. 쓸데없이.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.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요. 아소스 그 계절 상품에 대해서 뭐 1-3, 뭐 2-3, 3-3 이래서 계절을 나타내잖아요. 1-3이 봄이랑 가을이고, 2가 여름이고, 3이 이제 한겨울인데요. 영하에서 영상까지 이렇게 오갈 때 입을 수 있는 재킷이 됩니다. 이 재킷은 아소스에서 판매하는 가장 그 비싼 재킷이고, 그 다음에 나온 지는 한 2, 3년 된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에보나, 이 에보가 다음 버전이 나오면 에보라 붙이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이 나오면 타르가라고 나오는데, 얘 말고 다른 재킷은 에보가 나왔어요. 근데 아직 이 재킷에 대한 에보는 나오지 않았고,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.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쓸데없이 여기 또 나타나 있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다음에 디테일은 이렇게 안쪽에 바람막이를 하나 할수 있는, 가슴 바람막이를 할수 있는 이 천이 덧대어져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하면은 바람이 들어오는 걸좀더 막을 수가 있고요. 요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슴 둘레가 106 정도 되는데 가슴이 좀 많이 쫄립니다. 뭐 새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여기 또뭐 이상한 디테일이 뭐 잡혀 있습니다. 디테일이 잡혀 있고, 마음 같아서는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꼭 자전거가 아니라도 타고 싶은데, 그거는 잘안 되는 것 같고요.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여기 안쪽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. 쓸데없이, 네, 디테일이 있네요. 이게 차라리 떼지는 거면, 안감이 떼지는 거면 좋겠는데, 안감이 떼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재킷의 특징인 위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, 쑥을 했을 때 위쪽에서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여기 구멍이 양쪽에 있습니다.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좀 봄, 가을에 입는 그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. 얘는 파란색이었고, 그다음 지금 거는 까만색으로 바뀌었는데, 아직 얘는 신형이었기 때문에 이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뭔가 디테일이, 어떤 이런 마크가 붙여져 있고요. 아소스 심벌도 여기 있고,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가 봐요. 지퍼의 해피 라이드 그 버전이 없어요. 네, 그게 좀 아쉬워요. 이 지퍼가 이 장갑 끼고도 잘 잡힐 수 있게끔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. 해피 라이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고요. 패턴은 소매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무슨 헝겊 조각이 이렇게 자른 것처럼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재질이 패턴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질감이 있어요. 질감이 약간 뭐랄까 그런 질감이 있고, 그다음에 어깨 부분은 더 조금 두껍게 되어 있고,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뱃무늬 같은 질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뒷면에 또 독특한 거는 여기에 이런 식의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. 힘이 없는 그런 거고요. 망사 같은 재질이에요. 망사 같은 모기장 그런 거두 겹으로 해놓은 그런 재질이고, 이게 잘 늘어나는 그런 재질이에요.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설명 보니까 바라클라바 같은 걸두 개를 끼워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, 이게 없더라고요. 예, 네, 없고, 저는 이게 윈터 바라클라바, 그 울트라 윈터 바라클라바를 따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네, 이게 제품이 설명이 디테일하게 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주머니 세 개가 있고요. 여기에는 지퍼가 있네요. 이 라파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네요.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게 제기 반사 그 디테일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주머니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가운데 아주 넓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주머니가 있는데 이 등판에다가 이거를 또 하나 만들어 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주머니가 부족할 때 쓰라고 만들어 둔것 같네요. 네, 목에 카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거를 아직 입어보지 못했는데요, 그 실제로는. 근데 그냥 입어봤을 때는 아주 촉감도 좋고 바람도 잘 맞아줄 것 같고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입어보고 또 사용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